해보자 또. 자, 오늘은 아이 가만있어 봐. 너 부른 거 아니야. 자, 오늘은 뭘 해야 되냐. 아이 좀 불러봐 좀. 거의 여기죠. 이게 뭐냐면 대박 대박 대박이 아니라 이게 이제 토종벌통. 토종벌통. 자, 올해도 꿀을 얻어 먹으려면 또 요거를 또 재정비를 해서 딱 해놔야 됩니다. 재작년에는 좀 얻어 먹었는데 작년에는 꽝 쳤죠. 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잘 만들어 놨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재작년에는 좀 들었는데 올해는 좀더 까칠하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다시 재정비를 해야 돼요. 에이, 보자. 다 사갔네, 다 사갔어. 야, 이거. 야, 돌,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다 썩었다, 야. 야, 이. 어휴, 일이 많은데, 이거? 다 털어내. 털어내야 되잖아, 이거. 와, 씨. 일이 생각보다 많아지겠는데 이거? 너무 형편없는데? 일단은 솔 드라이버 가 있어야 되겠다. 아 이게 야 생각보다 야 이게 돌 이게 생각보다 아내가 형편없대. 이래 되면 안 돼. 이게 벌이 의외로 깔끔하다고 이게 벌도 지 와가지고 지 맘에 안 들면 집을 안 줘요. 깔끔하게 해놔야지. 여기 제일 밑에 이 벌이 벌 군형 들어가는데 여기 제일 밑에 단 들어가는 거고 여기 이제 중간치들. 아내가 이렇게 지저분하면은 안 들어가겠죠? 사람도 기분 나쁜데 벌도 똑같습니다. 자연에서 뭘 하나 얻어 먹으려면 그냥 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야 돼. 야야야! 이것들이 또 쫓아와서 또 난리들이네, 또. 야, 양, 쟤는 얼굴에다 뭘 묻히고 댕기냐? 뭘 까만 걸 묻히고 댕겨? 뭐, 어디 훈련 가요? 양, 어디 훈련 가나? 얼굴에다 위장을 하고 왔어? 어디 가서? 깨끗하지? 아니요? 야, 봐봐봐. 야, 돌 놔봐. 원래 벌이 여기 100% 들어가는 자리인데, 토종벌이 좋아하는 그 집의 위치가 대충 이렇습니다. 요 가까운데 물이 흐르죠, 우리. 예? 여기 계곡이, 계곡이라고 하기엔 좀 창피하고, 물이 흐르고. 자, 여기, 저기 보시면 저 바위. 제가 저기다 맨날 온단 말이에요. 돌도 있고, 앞에 탁 튀었고. 아니, 저만한 자리가 없는데, 하, 참, 작년에 안 들어왔어. 속 터지게. 아. 작년에는 그래서 꿀을 사 먹었어요. 어이. 이게 잠깐 물고 있어. 야, 가져가지 말고. 돌, 갖고 가지 말고 일로 갖고 오라고.
돌, 갖고 와. 돌. 조식이 저기 돌 갖고 와. 아, 새끼 잠깐 물고 있으라니까, 새끼가. 내가 물고 있으라 했지, 갖다 놓으라 그랬어? 요거는 합판이라서 이게 뺏기면 깨끗해지네. 여기 깔끔한데? 되는데? 됐어. 이거는 이제 밑에 판. 딱, 밑에 판.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딱. 밑에 판에 딱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문짝. 이게 현관문이에요, 현관문. 이렇게 되는 거지, 현관문. 냄새 난다. 현관문을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맨 위에 거. 어디였어? 요거랑 다르게, 요게 막대기가 두개 들어가 있죠. 벌집을 지을 때 여기 잘 걸려 있으라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제일 꼭대기에다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리 밑에서부터 집을 지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맨 위에서부터 집을 짓고 내려와요. 점점 밑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검사할 적에 여기 뚜껑을 암문을 열고 이렇게 안에를 봐서 벌집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들고 벌집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이빈 거를 하나 더 올려주고 얘를 또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전문가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얘가 벌이 또 벌집이 밑으로 쭉쭉쭉쭉 커나가죠? 그러면 또 이제 문을 또 열어서 봤는데 벌집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다. 그러면 또 요거를 딱 들고 빈 거를 하나 또 올려놓고 얘를 또 올려놓는 거예요. 한 15단까지 쌓는 거지. 그래서 제가 첫해 14단까지 쌓았습니다. 12월 14단까지. 어마무시한 겁니다. 아, 그때 꿀 엄청나게 났었는데. 아, 작년에 꽝 쳐가지고. 그리고 토종벌을 갖다 놓을 때에는 제일 좋은 벌통이, 새 벌통이 아니라, 그 뭐죠? 작년에 썼던 벌통이나, 그한번 벌이 들어왔던 통을 갖다가 놓는 게 제일 유리하대요. 전문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재작년에 벌이 들어왔던 통이거든요. 이거를 싹 청소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거를 한번 바를 거예요. 저 뭐지? 야, 돌 뭐지 그거? 벌집 내리고 난 찌꺼기 만든 초초 만드는 거? 와, 나 요즘에 나이 먹나 봐. 갑자기 생각들이 잘안 나. 아무튼 그초 만드는 거 있죠? 그걸 녹여서 요집 내부에다 발라주면 더 유리하다. 야, 이게 아무렇게 막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야, 다 공부하고, 응? 전문가한테 조언도 받고 그래야지 되는 거지 이게. 안 돼, 이게. 나 공부 무지만 했다, 돌. 어? 양 어디였냐? 양! 양 어딨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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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공부하는 거 봤지? 나 공부 무지하게 한 사람이야, 벌에 대해서. 그지? 너나 공부하는 거 많이 봤지? 그리고 이 벌이 생각보다 일이 없다 그러면 그렇고, 생각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닭을 키우다 보면 거의 바쁜 시간에 오전 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오후 시간에 조금 한가해. 그러면 그럴 때 이용해서 이런 거 관리하고 하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시간이 돼요. 근데 올해 벌들이 다 얼루 행방불명이 된다는 뉴스가 막 나오길래 그것도 좀 깝깝하긴 한데, 이게 기후가 망가져서 그래. 이게 지구가 썩어가서 그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지구가 썩어가니까 이 벌들이 이게 지금 타격을 입는 거예요. 예? 지구가 깨끗해봐. 벌이 왜 도망가? 그걸 사람들이 많이 알아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예? 특히 이 선진국들. 아, 진짜. 예? 미국, 중국, 예? 러시아. 아이, 특히 그저 푸틴 아저씨. 아, 나그 아저씨 때문에 속도가 죽겠네 아주 그냥. 내그 푸틴 아저씨 때문에 사료값 겁나 올라가고 기름값 겁나 올라가고 아주 그냥. 아, 나그 아저씨 그거 아주.
늙어도 곱게 늙어야지 큰일이오고. 아무튼 됐어. 요것도 작년에 들었던 벌이죠. 안에 벌집 흔적이 좀 있죠. 요거를 청소해서 내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예요. 토종벌이 들어올 확률이. 아, 그냥 이걸로 해야 되겠다. 얘도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가 빠지는데? 아, 원래 빠지는 건가 보다, 야, 이게. 빠진다, 야, 원래. 빼딱키스 하는 거다, 야. 에이, 몰랐네. 아무래도 여기, 그죠? 벌집 흔적들이 많으니까 얘는, 이게 다 벌집, 개짜배기들이 있던 자리예요. 이걸로 하면 확률이 좋아지지. 됐어.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완성. 하나 완성. 자, 붙일 때는 청테이프가 짱입니다. 우리 군대 있을 때 청테이프 없으면 훈련 못 나갔는데. 짠하죠? 딱이죠? 누가 봐도 이쁘죠? 여기다가 그냥 또 하느냐? 아니죠. 여기 또 뭐가 또 하나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사료 푸대를 하나 덮어줘야 됩니다. 이게 사료 푸대가 쏙 들어가요. 야, 쏙 들어갔었는데 작년에 이게 왜안 들어가냐? 오이씨. 아이씨, 야, 작년에 쏙 들어갔었는데 왜 찢어지지? 에이, 속상해. 에이, 아무튼 붙이면 돼. 이건 붙이면 돼. 이건 붙이면 되고. 자, 해서 이거는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버리고, 어차피 위에다 뭘 올려놓을 거라서 상관없어. 요 집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딱이죠. 돌도 있고, 여기 아카시아, 이게 아카시아 나무 겁나 크고, 그늘도 지고, 그리고 여기서 딱 보면은 경치가 죽이죠. 앞에가 일단 탁 트였어. 그죠? 훌륭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계곡도 흐르고, 요 주위에 이제 돌멩이들도 많이 있고, 저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 하나 놓고, 좀 저 꼭대기에다 하나 더 놔야 돼. 세 개는 놔야지 확률이 좀. 아유, 무거워. 어우, 무거워. 얘를 그냥 올려놓으면 안 돼요. 바람이 여기가 많이 올려 불기 때문에 막 날라가요, 벌집이. 두 개를 놓고, 얘를 놓고, 단단하게. 진짜, 어? 뭐 아파트 회사처럼 아파트 그렇게 지면 안 돼요. 탄탄하게 져야 돼요. 부실 공사하면은 안 돼. 그 어디 아파트야 그 H 뭐그 아파트 그죠? 그런 식으로 지면 안 돼. 그 사람 살 집을 양아치도 아니고 최대한 탄탄하게. 자, 뭐요? 방금 지나간 게 뭐요? 돌 방금 지나간 게 뭐냐? 하나를 두 개로 하자. 가수봐.
자리라서 땡기기 좋게. 어이, 까딱 없어. 야, 이게 한해한해 하다 보니까 늘어요. 뭐든지. 첫해는 어리버리, 둘째는 조금 나아지고, 세 번째에는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됐어요. 이 정도로 해놔야 바람이 불어도 이게 까딱까딱하네요. 이것만 갖다 놓으면 바람 불면 씩 뒤집어지고, 씩 뒤집어지고.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벽돌 밑에다가 두장 깔고 완전히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비 맞지 말라고. 맞지 말라고. 이제 물을 올려줘야지 비안 맞게. 야, 돌 이만 하지 마봐. 딱 있어, 이렇게 놓고 딱 올려주면은 기가 막히지. 내가 해놓고도 기가 막히다, 그죠? 올해는 들어갈 것 같은데. 양 들어갈 것 같지? 그지? 돌, 네가 볼때 어떠냐? 돌, 돌, 돌. 한번 봐보라니까? 괜찮지? 아늑하지 않냐? 지금은 1단, 2단, 3단. 지금은 4층짜리 빌라지만 벌이 들어가서 일을 잘하면은 15층짜리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지, 그럼. 훌륭해, 훌륭해. 벌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장애물 같은 것도 제거를 좀 해주고, 나뭇가지 이런 거. 다 됐어요. 훌륭하죠? 들어갈 것 같죠, 올해는? 자, 올해 한번 기대를 한번 빡세게 한번 해보자. 양, 그 막걸리 한잔 부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보다? 돌, 막걸리 한잔 부어. 그지? 자, 하나 완성했어. 야, 이 새끼 코, 얼굴이다? 몰라봐. 어디 훈련 나가요? 응? 얼굴도 까만 걸왜 묻혀 댕겨, 여기? 어디 훈련 있어요? 어이구, 씨. 그렇고, 아, 우리 양이 마음에 드나 본데, 집이. 요쯤에다가 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쯤에다 하나를 놓는 걸로 하고, 하나는 저 바위 위에다가 하나 더 놓는 걸로 해가지고, 세개 정도 놓으면은 올해는 되지 않을까. 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토종벌이라는 게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야, 희한해요. 이게 그해 꿈을 잘 꿔야 돼. 그래야지 벌이 들어가요. 아무튼 오늘도 한건 우리 농장 앞에 경치를 보면서 엔딩.